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예요. 시작!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세 개, 북편의 문이 세 개, 남편의 문이 세 개, 서편의 문이 세 개며 또 그 도성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15절.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정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는 높이가 같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앞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참 궁금한 게 어디예요?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 2, 3장이 어떻게 인간의 창조가 시작되었는가, 그다음에 저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또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요한계시록 가장 막바지 부분에서 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은 기초석, 기둥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처소를 예비하는 처소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살 도성이 어떤 도성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밝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제 훗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잠시 사진으로나 글로라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그 12절 보면 열두 대문이 있고, 자, 대문은 들어가는 문이겠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14절에 가보니까 기초석이 있대요. 거기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기둥은 지금 여기, 열두 대문이 있구나. 그 대문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열두 천사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구나.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건축의 모든 기초는 바로 사도,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건 성경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면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 지금 이 열두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야, 이만큼 구약에 있는 그 열두 지파 곧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면은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 말고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자면 신약과 구약 안에 기초가 누구냐 하면은 열두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열두 사도는 누구냐? 바로 구약의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는 있는 이렇게 표현도 되고요. 또 하나는 구약은 중심이 유대인이었다면 신약의 중심은 사실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문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천국 문을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 여기 문이 열두 문이 있는데 문은 있는데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지파 이렇게 열두 지파예요. 근데 문은 있지만은 그 문에 문을 열어야 돼. 키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키 자체는 예수님입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베드로에게 준 열쇠인데 그 열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열쇠를 주면서 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구약에는 성전 중심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중심이 되지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전 중심과 신약에 있는 교회 중심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격상은 차이가 없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구약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구약에 있는 성전이라면 신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들어와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전은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어디서 누가 혹시 마이크 안 끄신 분이 여기 있구나. 제가 마이크 안 끄신 분이 있어 좀 끄겠습니다. 네, 껐어요. 또 다른 분은 없죠? 예. 자, 구약은 성전 중심이고 이스라엘만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고 했죠. 그 어떤 담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교회는 뭐가 돼? 그 이방인의 뜰이 무너지게 되고 유대인이 들어간 뜰에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성전과 교회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모이는 곳. 이런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신약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그저 이렇게 그냥 지금 현재 이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하나가 되는 곳.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곳. 이게 성전과 교회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전의 기초가 사도들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이 문은 열두 지파. 그 열두 지파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왜냐? 왜 열두 지파가 중요하냐? 자, 이스라엘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접붙임을 받게 됨으로써,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말씀도 우리 말씀이 되었고, 유대인이 가진 약속도 우리 약속이 됐고, 그렇게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 느낌에는 옛날에 에베소서를 설교한 것 같은데, 음성 파일이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지워버렸는 건지. 내 생각에는 분명히 에베소서 강의를 했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이 에베소서를 하고 나면 이제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언제 또 에베소서나 한번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뭐 장수가 많지 않으니까,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이 교회의 성격이 뭐냐. 오늘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이 성전의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는 사도들을 필두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그냥 이게 뭐 있는 글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라서 또 오늘도 잠자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면 정신이 확 들어서 또 잠드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2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자, 열두 이름. 이 뭐냐? 자, 이 기초석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기독 복음의, 오늘 우리 기독교회, 예, 복음의 기초는 유대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단이 한 작업 중에 뭐냐면 기독교와 유대교를 떨어놓는, 이렇게 떨어뜨려놓는 작업이었어요.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의식이 박혀있는 거 아시죠? 유대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기독교회가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약속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약속 없이 혼자 떨어져 나가버릴 거예요. 그건 뭐죠? 허수아비죠. 껍데기만 남은 거죠. 오늘 분명히 뭡니까? 문은 무슨 문으로 들어가요? 열두지파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 복음은 유대교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칼빈과 루터가 특별히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루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부 맞아요. 로마서에 대한 이해는 충분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에서 큰 두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와 이별했다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두 번째 하자가 뭐냐면, 유대교와 이별했다는 것과 두 번째 하자가, 야고보서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완전히 모호해졌어요. 그러니까 칭의만 들고 나온 거예요. 성화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못 본 거예요. 루터가. 다 못 본 거라는 말이에요. 일부만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닫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참 많이 열린 건 축복인데 그러나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간 거는 좋으나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나온 신학들은 전부 다 칼빈과 루터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사도들의 복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도까지 올라가야 왜냐, 오늘 여기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 있는 교회는 하나 된 한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됩니다. 한 세 사람, one new man. 지금 요즘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과 염소 이야기 말씀은 이 완유맨 안에서 네가 복음을 이해했느냐, 완유맨 밖에서 복음을 이해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게 되고 지금 유대인들의 그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이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 반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닫혀있는 사람, 열려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유대주의를 넘어서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알려면은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리아를 부정하는 것은 유대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말씀, 에베소서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풀어봐라 그러면 절대 성경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불리한 내용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설명은 절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부분도 깊이 이해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알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칠 수가 없어요. 왜 다쳤느냐?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다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본문은 단수로서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14절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러면 열두 지파는 도대체 왜 그게 문이냐? 보세요. 열두 지파, 곧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준 구약에 있는 복음은 뭘 얘기해 주느냐면 이런 걸 전해 주었던 것이죠. 자, 이 열두 지파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뭘 알게 됐죠?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로마서 하고 있죠? 율법 없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우리에게 준 게 뭐죠?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든 예언은 전부 다 예수님 초림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서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을 할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목사님이나 알면 되지 우리까지 알 필요가 있겠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진짜 알기를 바라는 것에서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예언을 아는데 예언의 주체가 누구냐면 전부 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요. 유대인들이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쓸 때 그들이 이게 초림에 관한 메시지인지 재림에 관한 메시지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구분이 안 돼.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초림이 했던 일이 뭔지를 알고 있고 재림 때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뭘 보더라도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이 아 이거 초림에 관한 예언이구나. 이건 재림에 관한 예언이구나. 선명하게 아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예언이 초림인지 재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초림 때 와서 해결하고 갔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초림 때 다 해결하고 가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 초림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초림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임을 그들이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의 눈이 확 열릴 겁니다. 그때 눈이 다 열린다는 말. 우리는 이미 열려서 그게 구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직도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언. 예언의 주체가 예수님.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전달해 준 메시지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역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역사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화가 아니라 사실 위에 세워진 거다. 역사. 아시겠어요? 예. 그 사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예언적 사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인데 예언적 사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겠다고 약속 수도 없이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이외에 만든 모든 신화들은 뭐가 없냐면 예언이 없어요. 예언 위에 그 신이 오지 않아요. 왜? 그걸 주관하는 신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예언을 해서 그 예언에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는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역사를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역사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더 많이 배우죠. 왜? 우리는 매일 배우니까. 우리 학교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나 역사 시간에 배우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 이름 외워봐라 그러면 그때 태종, 태세, 문단세 그다음부터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죠. 이해가 가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예언적 역사 위에 세워져 있고 예수님은 예언적 역사 위에서 오셨고 예언적 역사 위에 온 것처럼 마지막 종말에도 예언적 역사 위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0.001%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왜? 예언적 역사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성취는 99%에 성취됐습니다. 99%가요. 그리고 1%가 남았어요. 뭐죠? 재림. 그거 하나 남았어요. 재림 하나 남았으니 왜 예수님께서는 앞에 예언과 성취로 일하셨을까요? 재림을 믿으라는 거예요. 99%가 완성됐어요. 나머지 1%는 재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날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는 이유가 이미 약속한 것을 성취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 예언, 역사를 전달해준 메시지 위에 신약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해준 구약 성경의 역할이 없었다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빠진 신약은 이게 전혀 맞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만 성막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널판들이 이쪽에 20개, 그러니까 동쪽에 20개, 서쪽에 20개, 북쪽에 10개 이렇게 해서 총 50개가 있어요. 기둥이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모든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성경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 기둥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동그란 돌출된 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고 여기에 이게 뭐죠?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 둘, 세, 네 개가 이렇게 돌출된 곳에 바깥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뭐냐?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널판 하나 사이에 돌출된 네 개에 이렇게 성경 전체가 사복음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게 가름대가 하나 안 보이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속에. 이건 돌출이 안 돼 있어요. 속으로만 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신비롭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만 보기만 드러났어요. 그거는 다 감추어져 속으로 쫙 감추어져 있어요. 아주 신기해요. 이게 성막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계시와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열어서 눈이 안 열리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가름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도 이해할 수 없고 더 나가서 예언서,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모르면 뭘 못 보게 돼? 계시록도 열릴 수 없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보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혼나고 죄짓고 혼나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문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처럼 이런 역할에 부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유 없이 전 세계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건 사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딴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한 적이 있나요? 할 수 있으면 남들을 도와주려고 했지. 이상하게 사회에 나가면서 이렇게 남들 도와주고 그러는데도 욕먹어요. 이런 게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위상은 뭐 그 나라의 GNP가 어떻고 뭐 그 다음에 그 나라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그 나라 위상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이 각 나라가 어려운 나라들을 얼마나 물질적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많이 도와주었는가를 점수를 매겨서 그 나라의 수준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이 여러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여권은 여러분 이 비자를 받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 여권 하나 잊어먹으면 그 우리나라 여권은 진짜 비싸게 팔려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위조해갖고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지금 위조 못하게 이렇게 많이 방지는 해두었지만 그게 우리 한국의 위상이 왜 그렇게 높아졌냐면 국가가 어려운 나라에게 구제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렇게 많이 해줘서 우리나라가 그 평점이 아주 높게 나온 거예요. 국가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전부 다 기독교 NGO 단체에서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계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 위상이 높아진 평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여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비자 문이. 우리는 기독교가 한 게 그거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한 게. 그런데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 때 보세요. 이유 없이 전부 다 바디집어 쓰고 말이죠. 그죠? 네. 이게 다 뭐냐. 이유 없이. 유대인이 마치 온 세상에 미움을 받듯이 교회가 세상에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부정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역사를 내내를 보면 참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진짜 둘만 모이면 모래알이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놔두면 어디가 더 잘해. 아주 기가 막히게 살아났는데. 근데 내가 지금 저기 필리핀 마닐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다른 선교사가 안 오면 경쟁자가 온 거야. 아, 그 넓은 무슨 마닐라의 경쟁자예요. 우리는 절만 모이면 경쟁하는 거야. 혼자 있으면 너무 잘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둘만 있으면 경쟁자가 온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괜찮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민족들을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택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이 했던 이런 불평 정도 하겠어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끼리 엄청나게 싸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끝냈죠. 아마 우리는 우리끼리 아주 피타지게 싸웠을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유대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악한 민족.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주님은요. 유대인들 보고 수고했다고 그 이름을 문에다 새겨주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남이 못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수고한 그 수고들은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을 문에다가 새겨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수고에 하나님은 성전의 기초석을 삼아서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 기반 아래 해석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은 유대인들의 열두 지파 동서남북 이 문.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 기반 아래 해석되지 않으면 아시겠어요? 그게 문이에요. 구약이 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맞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은혜를 붙잡게 된 것이지 율법이 없었더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신약은 구약의 기반, 곧 기초 없이 전파되는 것으로 복음의 시작과 과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가 가요? 신약만 붙잡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만 배우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 결과를 알고 나면 진짜 궁금한 게 뭐죠? 원인과 과정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결과가 궁금해요? 원인과 과정이 궁금해요? 저는 결과보다 훨씬 더 원인과 과정이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결과만 설교를 계속 했다고 합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결과만 설교.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이게 결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계속 뭐라고 묻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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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묻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원인과 과정만 잘 설명을 해주면 결과는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잘 설명만 해주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결과는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으셔야 좋지요. 근데 내가 맨날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세요.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얘기만 계속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죠. 구약이 바로 시작과 원인, 과정,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구약 없이 신약이 설명이 되면 우리는 복음의 그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라는 예언 위에 열두 지파, 그리고 열두 사도의 증언, 기초석 위에 재림이라는 지붕을 씌워서 아시겠어요? 자, 기초, 문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재림은 뭐냐면 모든 집의 완성이에요. 그 지붕을 씌워서 성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는 뭐예요? 열두 사도. 문은 누구예요? 열두 지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붕은 뭡니까? 모든 예언의 완성인 재림입니다. 이렇게 집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 신약의 예언을 총망라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지금까지 계속 예언을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 최종 설명이에요. 최종 설명. 그러니까 최종 설명이니까 앞에 있는 원인 예언, 과정 예언을 알면 최종 설명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과 14절에 보면 동서남북의 세 개씩은 세 개
식은 성막에 진을 칠 때 열두 지파 배열하는 방식이다. 세 개, 그러니까 뭐냐면 동서남북에 이제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세 개, 세 지파, 세 지파, 그 열두 지파가 3, 4,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열두 지파가 배열하는 방식인데 우리 성막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삽입하는 이유는 에스겔서 40장과 45장,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과 연결시켜 이해하면 특히 48장 30절과 35절에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모여있듯이 예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천년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 이런 것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여기 21장에 있는 여기 이 성전, 마지막 천년 왕국의 이 성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성막도 모르고 에스겔 성전도 모르면 여기 21장에서 아무리 여기서 파봐야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냥 그리고 자, 이게 신약 교회와 구약에 있는 성전의 차이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 있는 성전에 이스라엘이 모이는 장소라면 신약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왜 이방인의 뜰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나? 자, 이방인의 뜰이 무너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아들으시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듣고 난 뒤에 연구를 한다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묻지 말고 나도 대답해 주려니까 너무 많이 물으니까 너무 힘들어. 자, 묻지 말고 스스로 공부 좀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번에 올려드렸죠. 사도행전 꼭 읽어보라고,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사도들이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아, 교회란 이제는 구약에 있는 성전에 우리들만 모였는데 이 안에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들어와야 되는데 이방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회의를 해서 야, 우리는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뜰의 문을 헐었다. 그러니 지금 아직도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신약에 넘어와서도 사도들도 그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 더 그렇죠. 메시아닉이 되고 이 복음을 알고 교회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지금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선교사들 엄청 핍박하잖아요. 예수님 전한다고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런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헐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좀 이따가 에베소서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회의를 하게 될 때 유대에 있는 많은 율법을 이방인에게 지울 필요는 없다. 왜? 그건 이제 폐기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몇 가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 중에 뭐죠? 음행과 목매 죽인 짐승과 피와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목매 죽인 짐승, 피. 이게 전부인가? 네 개로 알고 있는데. 세 개. 우상에게,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 아, 맞아.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 이걸 금하자. 율법의 그 많은 내용들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고, 이방인들도 최소한 이걸 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하자.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이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방인의 뜰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무너뜨려 준 거예요. 낮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걸 알고 에베소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게 에베소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아시려면은 사도행전에서 그 사건을 연결을 시켜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예. 네. 이거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자, 계속 봐요. 자, 14절에. 그럼 이 그걸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해요.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님. 등장하는 성벽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복음이 구약의 기초 위에 사도들에 의해서 성벽을 쌓듯이 구약 예언이 신약에서 완성되고 완성된 복음을 사도들이 전파함으로써 아시겠어요? 전파함으로써 성벽을 완성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계시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 너희들에게만 준 복음이 아니라고 처음에 설명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너는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너희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민족.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될 것을 계획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이어온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 그러나 그 약속을 이스라엘 한 나라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정해놓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계시되면서 시작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으로써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마태복음 28장이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침례 세례만 받고 침례를 못 받은 분들 제가 침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침례예요. 그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뭡니까? 후삼년반까지. 아시겠어요? 이 증인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사역을 갑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얘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벽을 넘어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벽을 넘어가라. 너희들이 사마리아를 넘어가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 너희들은 그 증인의 사명을 가진 자다. 오늘 유대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 왜?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문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성경이 없었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 문이라.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함으로써 구약의 예언이 성육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증언함으로써 이방인이 믿게 되고 다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전파함으로 이게 사도의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하나됨을 통해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중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신 복음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성전에 담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면 그 핵심은 바로 그분 안에서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아까 사도행전 말씀도 들었으니 이제 이 에베소서가 알고 나면 기가 막히는 복음인데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인이니까 이방 교회입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너희는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유대인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인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을 너희를 전부 다 교회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로 보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교회고 저희도 교회고 그러면 누구예요? 왜 그러면 너희 이렇게 계속 쓰지? 왜 너희 저희라고 했다? 너희라고 했다? 왜 이렇게 바꾸냐 이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전부 다 저희도 교회고 너희도 교회예요. 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 봐요. 19절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다. 타국이라고 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타국인도 아니다.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대. 우리가 이방인이. 이게 누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죠? 유대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오잖아요. 똑같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건 뭐죠?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모두가 그분 안에서만 일하지 그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유대인들의 역할이 있고 이방인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게 잘 맞추어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졌고 그들은 율법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만 꾹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교회가 좀 실수한 게 뭐냐면 율법이 버려졌고 은혜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은혜를 만날 때 율법이 되는 것이고 은혜도 율법을 만나야 규범이 생기는 거죠. 원칙이 생기는, 틀이 생기는 거죠. 갖추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 또한 그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처로 함께 지어져, 함께 누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금 에베소서는 처음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모퉁이 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설명을 하면 3장 1절과 7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힘겹게 이해한 것처럼 이해하지 않고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모든 민족,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걸 알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대. 하나님의 경륜, 총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하는 그 방식을 너희들이 들었을진대.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히 쓴 것과 같이, 아마도 이 에베소서를 보내기 전에 뭔가를 서신을 써 보낸 것 같아요.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바울은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들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게
듣지 못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식이 너무 많은데 저들에게도 하나님 성령께서 그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아는 사람들은 이 답답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읽을 때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지금까지 계속 예언으로 내려왔지. 이제야 예수님이 오니까 그 구약이 활짝 열려서 계시가 되었다. 다른 시대에는 약속으로만 있었지 이제 드디어 그 계시가 활짝 열렸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되었다. 아멘. 약속은 유대인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 동참자가 드디어 됐다. 내가 전해준 복음으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냐?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겠냐?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약속을 받은 게 분명한데 저들도 약속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지를 들고 가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고 외치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 모퉁이 돌 때문에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유대인만 있었는데 one new man이 됐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열두 사도와 열두 지파의 이름이 의미하는 한 세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세 사람, 사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 그래서 완유민. 자, 그럼 2장 14절부터 계속 그대로 펴져 있죠?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화평, 우리는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 여기 있는 글자 하나 볼 때마다 다 새겨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왜? 아까는 옛날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화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게 완유면이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었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제 막 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그냥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벽이 허물어뜨렸으니 원수된 것. 왜 그 벽이 있었느냐? 법령, 율법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지키지도 않으니까 하나가 될 수 없었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하나가 될 수 없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피로 죄를 용서하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도 그 피로 용서받고 우리도 그 피로 용서를 받아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서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의 율법까지도 그 육신으로 폐기해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폐기하였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래서 요즘 그 완유멸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15절에서 딱 아니라고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폐기했다고 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신약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제가 이렇게 지금 참 이게 참 속 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악구도 아닌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런 걸 모르면 다 미혹당하고 속고 남이 거짓말을 해도 못 알아차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봐요. 자,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그 원수된 것, 이게 다 뭡니까? 율법. 예, 율법. 그냥 그렇게 아시고 연구는 스스로 하세요. 자,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이방인이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였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됐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왕이었다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대해주심으로써 아들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왕이지 아버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자녀된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된 거라. 자녀니까 종은 상속을 못 받죠. 자녀만 상속을 받는데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 이런 얘기.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아버지 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신나지 않아요? 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게 너무너무 신나. 아주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해. 근데 우리가 뭔데 이렇게 됐나? 어느 날 가만히 달을 쳐다보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질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14절 한번 보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선포자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는 14절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선포자라는 뜻이 또 있어요. 아까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고 옛 언약이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선포예요. 요거 나중에 나팔절 하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팔절에 이게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열두 지파는 옛 언약의 대표자라면 옛 언약, 열두 지파는 옛 언약의 대표자라면 또 열두 지파는 새 언약의 대표자죠. 맞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성전 기둥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성전 전체를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경을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이 무엇이고 신약이 무엇이고 신약과 구약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구약의 한 벽, 신약의 한 벽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것, 옛 언약이 한 벽, 새 언약이 한 벽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신 분인지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다 요한에게 이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니라 엄청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성전의 기둥을 보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기둥의 기초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해서 히브리서 8장에 이 언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안목을 넓혀주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자,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의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것이 없으리라.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옛 언약이 왜 필요했어요? 옛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들고 항복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없었더라면 새 언약이 와도 새 언약의 의미를 모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정말 막 바람이 불어치고 막 폭우가 막 몰아치고 거기서 막 그 가시덤불에서 막 헤매고 막 이럴 때 진짜 뭐 별 생각 다 나겠죠. 하늘에서 헬기가 나를 탁 들어올려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 헬기가 아니고선 나는 이 정글을 나갈 수가 없다라고 완전히 절망상태에서 물도 없고 다 죽어가고 헐떡헐떡할 때 헬기가 와서 딱 구제해주면 그 헬기가 생명의 헬기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차 타고 쭉 가다가 헬기가 태워가면 아 싫어 그냥 차 타고 갈래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옛 언약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보라 그날이 오리라 라는 말을 왜 그걸 오리라는 그날을 차고 기다리게 만들었느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허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은혜를 기다리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9절을 보면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는. 이거 어디서 했어요?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이잖아요. 자, 율법을 어떻게 법을 딱 공포하고 지킬래 말래? 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자. 피로 양풍이 두 개를 떠다 놓고 하나는 백성에게 뿌리고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왜 피를 뿌려요? 지키지 못하면 죽으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기다리게 되더라. 그래서 그것은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내던 날과 같이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세울 미래형이죠. 예,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은 왜 그게 안 됐다고요? 마음에 두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까지 둬야 돼?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뭘 하겠어요? 아이고 오늘은 말 여기까지만 이게 얘기가 복잡하니까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부득불 매를 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계속 대고 싶은 만큼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죠. 항상 매를 들 수밖에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제 내가 이 매를 놓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매를 놓게 하는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어머니 말을 마음에다 둘 때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매를 댈 필요가 없죠. 마음에다 두고 나면. 근데 왜 말을 안 듣죠? 명령이니까 안 듣죠. 명령은 밖에서 꾸짖는 소리. 그게 율법이죠. 밖에서 꾸짖는 소리는 강제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 그러나 그 강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마음을 펼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모든 것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토록 이방인들을 향해서 문을 열지 못했던 유대인도 문을 열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죄인 같은 그들도 원수도 우리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두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1절,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 이르기를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람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유능한 설교가가 설교를 잘하면 사랑은 보면 아는 거예요.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녁에도 왜 이렇게 들어와서 보자. 이게 많이도 들어오셨네.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들으려고 합니까? 좀 들어오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왜 자꾸 들어와요? 사랑은 배우라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 이르기까지 나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 예수 알기, 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히브리서 9장 11절.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면 주님께서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를 않죠. 스스로가 거부하지요. 구약은 왜 그게 죄가 반복되는? 할 마음이 없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가 이겨요? 안 보이는 분이 이겨요. 보이는 누가 더 가까이 있어요? 보는 게 더 가깝죠. 죄가 가까이 있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사랑이 차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음 절 보면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죄가 쌓이고 죄가 축적되고 죄가 더 많으니까 자기 스스로 외식한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맞죠?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공격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우리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데. 그러니 모른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알았죠? 모른대요. 그냥 가면 돼.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건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등 뒤로 던졌대요. 등 뒤로.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대. 등 뒤로 던져놓고 이놈이 또 그래? 또 주워갖고 이거 보여? 이러다가 또 던져도 이렇게 안 한대. 걔 던져놓고 안 본대. 그래서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가 돌렸다 이렇게 안 하고 후회가 없대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 뒤를 돌아보지 않는. 던져놓고 안 본대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저 뒤에다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다가 건졌다는 게 아니라 가장 바다 깊은 곳에다 던져버렸다고 해서요. 안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가세요.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신대요. 그 얘기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그가 먼저 옛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그 방식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죽지 못해서 하는 마음이 사라져갔지요. 죽지 못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나요? 예, 이제는 그 은혜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십자가조차도 기쁨으로 가고 기쁨으로 지고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왜 새 언약? 자, 오늘은 모퉁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마치 유대인들의 그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게 아니라 그 귀한 성전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주셨답니다. 유대인의 역할이 끝났다고요? 유대인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전 유대인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들이 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이 고생하나. 저들이 이 성경이라는 66권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단에게 얼마나 짓밟혔나.
이방 민족이 유대인보다 훨씬 악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데, 여러분 아수르 민족, 바벨론 민족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그 아수르 민족은 그 악함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인이라고 하지요.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갈대아인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저들만큼 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일 때도, 사람을 죽일 때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옛날에 적군의 장수를 잡아와서 목을 벨 때도 예의를 갖추었다고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셨나요? 이렇게 팔다리를 묶어갖고 말에다가 뒤에다가 막 끌고 와서 막 그냥 뭐 어디 막 흙이고 돌이고 막 부딪혀갖고 그냥 사람 그냥 그렇게 하는, 그렇게 악했어. 그리고 목을 쳐서 피라미스를 만들어. 목을 쳐서. 그게 자기들의 자랑이. 옛날에 한번 저기 인도 갔더니 그 인도에 가서 어떤 그 나갈랜드라는 지역에 나가족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야만인들이었어요. 거기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의상이라고, 우리 이제 한복처럼 그런 의상이 있는데 조끼를 하나 줘요. 근데 여기 조끼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전부 다 조개를 이렇게 전체 이렇게 붙여놨어요. 전체를. 근데 옛날에는 이게 조개가 아니라 사람들 이빨로 이렇게 장식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많으면 사람을 많이 죽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용사야. 그 제가 그 옷을 가지고 다니다가 여기 호주 오면서 버렸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들 손에 붙이시다니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런 정도로 악해도 아수르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딱 견주어 보아서 율법에서 어긋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죠? 하나님께로도 혼나고 이방인으로부터도 뭐죠? 미움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들은 그토록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수고했다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 반유대주의를 만들어냈습니까? 오늘 여기 성전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단서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